들어가고 싶어요. 들어가고 싶어요. 우리 곰이가. 우리 곰이가 들어가고 싶어요. 스키하우스. 스키는 들어간 다음에 예, 가치를 부여합니다. 하우스, 곰이 하우스. 예스, 그때 보물찾기. 곰이는 안에 숨겨놨어요. 노즈워크 할 수 있도록 매트 밑에, 예,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게 만들어는 그 놀이 하려고 들어가기 지금 환경 세팅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 쉐이핑을 한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제는 제 안에다가 노즈워킹을 안 하고 숨기지 않고 고미를 내보냈다가 그냥 들어가는 행동이 쉐이핑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. 곰 나와.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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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 나와. 하우스. 곰이 나와. 나가. 문을 닫았습니다. 곰이 나가자. 나갔다 다시 들어와.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. 곰, 컴,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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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어디? 하우스. 하우스. 굿더. 이제 들어갔을 때 보상을 해줘가지고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. 그래도 들어가죠. 지금 네. 어느 정도 슈키는 완전히 캐리에 들어가는 행동이 가치가 만들어졌고 고민은 지금 예, 보물찾기 없어진 데 들어가는 행동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안에 있는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안에서 기다릴 때 한 번씩 간식을 찔러줍니다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서 안 나오면은 뒤로 찔러줍니다. 슈키도 마찬가지입니다.